회사로 출근하면서 교통체증에 몇 시간씩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필요도 없어요.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저 엘리베이터에 타서 버튼만 누르면 되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계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믿기 힘든가요? 실제로 알래스카에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위티어. 어쩌면 여긴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동네일 수도 있어요. 위티어는 알래스카만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근처에 있는 빙하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빙하는 19세기 미국 시인 존 그린리프 위티어의 이름을 딴 거고요. 그는 다른 시인들보다 더 위트가 있었을까요? 제가 또 옆길로 샜군요. 위티어의 220명의 주민들은 한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콘도 타워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근처에 있는 캠핑카에 살고 있어요. 주민들은 같은 건물에 살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있는 다른 층의 버튼을 눌러서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쇼핑을 합니다. 14층짜리 건물은 백이치 타워라고 불리는데 이 건물은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서, 슈퍼마켓 2개, 마을 사무실, 실내 놀이터, 세탁소, 우체국, 그리고 병원도 있죠. 심지어 지하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백이치 타워의 주민들은 몇 주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도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위티어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대부분 천연 자원에 의존하여 생활합니다. 낚시는 지역 주민들의 주요 활동이며 주요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시내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차보다 보트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다 덕분에 기후가 알래스카 내륙보다는 더 온화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위티어에서 화창하고 건조한 날을 만나는 것은 운이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주변의 높은 산 때문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해를 볼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햇볕을 쬐고 싶으면 언제든지 앵커리지에 가면 된다고 농담을 합니다. 위티어는 거대한 산과 호수로 고립되어 있고 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는 산을 통과하는 일방통행 터널로 15분마다 차량 진행 방향이 바뀌고 밤에는 폐쇄됩니다. 하지만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위티어는 범죄 발생률이 매우 낮은데 위티어에서 도망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위티어는 매우 독특합니다. 우선 고립되어 있고 인구 밀도도 낮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티어보다 더 상호 교류가 많고 사교적인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위아래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장소죠. 그러니까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골치 아픈 이웃이라도 말이죠. 주민들은 잠옷바람으로 건물의 여러 복도를 거닐며 이웃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방문객이 없고 지역 상점들도 문을 닫는 달에는 아늑하고 특별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아무나 언제든지 경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선생님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네 집 부엌에서 숙제를 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에 두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 위티어는 6m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꼭 밖에 나가야 한다 해도 평균 시속 96km의 바람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할 거예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곰들도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사실 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놀이터가 실내에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어 라는 말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왕좌의 게임을 본 적이 있다면 조지 마틴은 그 말을 아마 위티어에게서 빌렸을 거예요. 이곳에서 겨울은 장난이 아닙니다. 위티어의 모든 주민은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엄동설안에 대비하기 위해 실내 텃밭에서 일합니다. 채소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재배되기 때문에 성장이 더 빠릅니다. 이곳에서는 온실을 사용해도 채소를 재배하기에는 여름이 너무 짧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왜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세요? 사실 자의로 이곳에 살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위티어 주민이 된 거죠. 이 마을은 1943년에 설립되었고 그 위치는 웅장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적인 고립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미군의 방어시설로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티어는 이상적인 장소였죠. 겨울철에도 많이 얼지 않기 때문에 대형 화물선과 군용선에도 적합했죠. 그 당시 그곳에 가는 유일한 길은 해상뿐이었어요. 그래서 군이 3km의 산에 터널을 파서 육로로 마을을 문명과 연결시켰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몇몇 일반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매우 간단한 건축물이었죠. 버크너 빌딩은 엔지니어 부대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호지 빌딩이라고 병사들을 위한 14층짜리 막사가 지어졌는데 이 건물은 알래스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나중에 이 건물이 베기치 타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알래스카 출신 닉 베기치 의원의 이름을 따서요. 그는 비행기 추락 후 실종되었죠. 이 타워는 엔지니어 안톤 앤더슨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어졌습니다. 군은 1964년 3월 27일 알래스카 대지진, 그러니까 성금요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지진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고 진도 9.1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것은 1200개의 원자폭탄 폭발과 맞먹습니다. 거의 5분 동안 지속된 이 지진의 결과로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가 알래스카의 해안 도시들인 발데즈, 시워드, 코다이악, 위티어 등을 파괴했습니다. 발데즈는 지반이 좀 더 단단한 다른 장소에 재건되었습니다. 위티어의 경우는 항만, 석유기지, 그리고 철도가 파괴되었습니다. 버크너 빌딩과 베기치 타워 모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요. 그 후 군은 위티어를 떠났지만 항구와 다른 시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머물렀습니다. 1969년 위티어는 주민들에게 넘겨졌고 공식적으로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과 마을의 건립 당시 그곳에서 살았던 노동자들의 후손입니다. 버크너 빌딩은 방치되었고 여전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자재에 성면이 많이 들어있어서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물 철거 후 발생할 먼지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베기치 타워는 오늘날과 같은 생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재건되었습니다. 일부 위티어 시민들은 105km 떨어진 앵커리지로 출퇴근을 합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왕복 여행 비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1회 통행에 15,000원 정도로 50만 원을 내고 연간 패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항구에서 일하는데 여름 동안 여러 대의 관광 선박들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알래스카 해안 마을처럼 위티어는 여름에 훨씬 더 붐빕니다. 위티어가 있는 곳은 아름답습니다. 울창한 숲과 폭포, 빙하로 뒤덮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고 바다 모험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빙산과 고래, 바다사자, 바다표범, 해달과 수달, 바다새, 북극곰, 시트카 검은 꼬리 사슴, 산양 등을 볼 수 있는 크루즈선의 출발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심해 낚시도 있습니다. 저요? 저는 배멀미가 아주 심해서요. 위티어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도 몇 개 있습니다. 중국식 뷔페도 있고 심지어 모텔은 몇 달 후까지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베기치 타워에는 200여 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앵커리지처럼 다른 곳에서 삽니다. 주말 동안 방문하는 것과 그곳에 상주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위티어의 부동산은 수요가 많지 않고 인구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티어를 방문할 생각이 있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베기치 타워를 영원히 떠나기 전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위티어가 살기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저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북극곰 구경을 나서진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